어 뭐야 오몽창 전화 왔는데? 럭비야 내 맘 알지? 갑자기 반말을 때려버리는데? 아니 오늘 피자 먹었는데 집에 와인이 있는 거예요. 집에 와인이? 전 정상이에요. 아 정상 아니야. 좋아해. 아니 이 사람 왜 술을 마셨어? 아니 오늘 피자 먹었는데 집에 와인이 있는 거예요. 집에 와인이? 얼마나 마셨어요? 모르겠어요. 넘어가요. 노래해줄 건데 뭐 불러줄까요? 호랑솔가? 한번 가시죠. 오케이 오케이. 아 뭐야 이거? 디지몬이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니 무슨 일 이거 아 진짜 다시 불러줄게요 진짜로. 오케이 오케이. 뭐야 음이 왜 이렇게 낮아? 다시 해줄게요. 아니 뭐 거의 연상군이신데 지금? 지금 심박수가 147인데? 아 죽노 150? 아니 이 사람 죽는 거 아니야? 나 조금 걱정돼. 심장 터지실 것 같은데? 오몽짱 그러다가 실려가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심장이 152까지 뛰었는데. 아 그럼 일단은 네. 저 지금 조카탐 진행 좀 해야 돼서. 네. 그 앵보한테 후배잖아요 또. 선배 누가 챙겨야 돼요? 후배가. 아 군인께. 선배 지금 책임져줘 해가지고 거기 살짝 공 있으면 제가 좀 이따가 같이 낄게요. 네. 너무 많이 취했는데. 아니 왜 저렇게 취한 거야? 넘어가요. 앵보 갔어? 앵보 도망쳤어? 와 앵보 선배가 저러고 있는데. 아니 내가 전화해봐야겠다. 여보세요? 예? 앵보님 뭐하세요? 선배가 저렇게 취했는데 후배가 지금 방종하는 게 맞습니까? 어른이잖아요 책임을 져야죠. 아니 나 깜짝 놀란 게 나한테 갑자기 노래를 불러주겠대. 나한테 그랬어? 안 그래도 하셨는데 노래 부르는데 막 심장박동이 막 152까지 올라가시더라고. 몰라 그 술 먹은 건지 100m 달리기라는 건지 모르겠어. 저러다가 가는겨 한 봉에. 넘어가요. 혹시 모르니까 오몽짱 나 번호 좀 줄래? 번호요? 불러드릴까요? 자 019. 아니 부르지 말고. 너 부르잖아? 너 번호 부르면 즉시 내가 지금 맥주병으로 네 머리를 깰 수. 아 예 카톡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. 아니 알겠습니다. 오몽짱. 네. 아니 얼마나 마신 거야? 와인 한 병 먹었어요. 아니 근데 술 취했는데 왜 나한테 전화 걸었어? 보고 싶어서. 난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진짜? 알겠다. 아니 누가 보면 전 남친인 줄 알겠어. 아니 미치겠는데. 아니 이걸 또 기습 고백을 해버리네. 넘어가요. 아, 그래서 나한테 전화한 게 노래 불러주고 싶어서 플러스 나 보고 싶어서? 응. 아니 술 마시니까 내 생각이 났어? 응. 근데 자꾸 저보고 잘해요. 에, 누가? 사람들이 잘해요. 그럼 나랑 같이 자러 갈까? 괜찮을지 너? 그 진짜 잠만 자는 거야 알겠지? 응. 각자 침대에 누워서? 응. 그럼 힘들어서 막 술 마신 건 아니지? 응 피자가 맛있어서 먹었어요. 안 그래도 아까 술 먹고 노래 불러줬는데 응. 152까지 심장 뛰길래 나 진짜 깜짝 놀라서 이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전 정상이에요. 아 정상 아니야. 아니야 정상이에요.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. 잠시만 이 사람 심장이 154 뭐야? 이거는 죽는다! 아니 왜 나랑 전화하면 심장수가 왜 이래? 기뻐서요. 아니 날 얼마나 좋아하는 거야? 넘어가요. 방종하고 나랑 통화하다가 나는 전화 끊자. 나 간다. 안녕. 괜찮아? 그럼 이제 자러 갈까? 응. 알았어요. 마지막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럭비야 내 맘 알지? 갑자기 반말을 때려버리는데? 아니 좋아해. 알았어. 들어가. 안녕. 안녕. 야, 내 유머한테 전화 걸어야겠다 이거. 갑자기 반말을 때려버리는데. 아, 이거 녹화 이거 한 거 문목장한테 보여줘가지고 이거 바로 경각심을 좀 일으키게 만들어줘야겠구만.
어머, 술 좀 깨셨어요? 아니, 일단은 너무 신나가지고 피자가 너무 맛있어서 신나긴 했지. 아니 근데 제가 절제가 안 돼가지고 부어라 마셔라를 하기는 했는데, 근데 오멍짱! 오멍짱이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. 그때 우리 그날은 피자가 잘못한 거야. 어 맞지 맞지! 그치 그치. 그래, 피자가 잘못한 게 맞아요. 맞아. 어. 피자가 솔직히 맛없었다? 술도 안 들어갔어. 아 맞아 맞아 맞아. 술 마시고 주정 부리는 거 그럴 수 있다 생각해. 왜냐면은 앵버는 더 심했었어요. 아 진짜요? 걘 울었어요. 전화해서? 어! 뭐 그런 거 다 얘기로 넘어갈 수 있는데 오무장 저한테 실수를 했더라고요. 뭐 제가 뭐 했죠? 저한테 럭키야 이러면서 갑자기 반말을 해. 어? 반말을 했다고요? 응 진짜로. 나한테 갑자기 술 취해가지고. 그래 오무장 뭐 마지막으로 할 말 없어요. 그러니까 럭키야 사랑하고.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갑자기 반말을. 심지어 내가 언닌데. 내가 언닌데 나 깜짝 놀래가지고. 대박이요. 그래서 녹화도 있거든요. 네. 한번 보실래요? 괜찮아요. 아니 아니 보세요. 아니 보시라고. 아니 아니야. 아니야 봐봐. 본인의 그 과거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도 있어. 넘어가요. 보이십니까? 네. 이 제목? 2023년 11월 12일 23시 2분 11초 이호몽 취준 전화 2차 반말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? 제가 적어놨어요. 아 저 마지막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여기서 럭키야 내 맘 알지? 갑자기 반말을 때려버리는데. 아니 이때 진짜 깜짝 놀랐어. 말을 튼 적이 아직 없는데 야자 타이밍 들어갔다니까? 아 고생하셨어요. 아 근데 나 조금 걱정되는 게 저도 뭔지 알아. 우리가 이번 일요일날 술을 마시거든요 같이. 또 갑자기 그때 럭키야 하시는 거 아니죠? 일단 그 와인은 안 가져오는 걸로.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요. 아 너무 웃겨. 알겠습니다. 주세요. 아, 뭐 근데 마지막으로 뭐 반말이 되냐는 거는 은근슬쩍 넘어가시는데. 미쳤다. 아니 은근슬쩍 넘어가네 이 사람. 또 이제 제가 어떻게 럭키님께 반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. 다 이제 술 기운 때문에 나온 실수이기 때문에.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 거 있어요. 뭐죠? 심장박동 왜 152까지 올라갔어요? 그게 이제 뭐랄까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또 숨 쉬면서 또 플러팅하지 또. 하긴 숨 쉬면서 플러팅 줘야지 숨 안 쉬고 플러팅 할 순 없지. 그렇긴 하지. 역시 똑똑하다니까. 미치겠네. 넘어가요. 네 감사해요. 다음에 술 그 좀만 가져와라. 네. 다음이 걱정이 된다 진짜로.